아니, 네. 지금 뭐 정치적 중립 의무 얘기 나오고 하시는데 범죄 앞에서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진실이 중요한 것이죠. 맞습니다. 네, 진실 발견,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편 지금 계속 그 이게 뭐 공정하지 않다거나 무슨 정치 공작 우둔하시는데. 지금 증거는 명백하잖아요. 텔레그램에서 보낸 증거는 지금 명백하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명백한 증거가 있고 지금 법사위에서 얘기하시는 야당 의원님들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질문하시는 게 지금 법사위를 가지고 노는 겁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장관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제 검찰총장 역대 현직과 그 전직 검찰총장 분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총장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평가를 좀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벌어진 이런 일들은 총장이 누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 구조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윤석열 총장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제보가 없었으면 우리 또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아 그냥 윤석열 체제 검찰총장이 정치검찰에 그냥 의심을 좀 받았지만 뭐 그냥 떠도는 의심에 불과했구나 이러고 넘어갔을 겁니다. 이게 제보가 있고 증거가 나오니까 정치검찰이 이미 지금 확인이 돼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가서 나쁜 짓을 해도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검찰을 외부에서 들여다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을 다루기 때문에 재량이 폭넓기 때문에 검찰이 이게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누가 토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상. 예,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의 문제이지 사람이 누구 같냐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볼 것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구조 개선의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는 좀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금의 어떤 이 고발 사주 사건으로 명명된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대표적인 게 김봉현 씨 사건입니다. 라임 사태 때 검찰이 김봉현 씨 구속시켜놓고 불러다가 수시로 불러다가 계속 묻지 않습니까? 여권인사 한 명 불어라. 아, 그 정도 말고 더 윗급을 한번 불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김봉현 씨가 여권인사들을 불었다라는 걸 폭로했고 김봉현 씨의 말이 신빙성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것 이외에 다른 사건들을 폭로했던 것이 법원에 의해서 지금 유죄 판결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김봉현 씨가 그렇게 얘기했던 사건, 이 사건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하에서 대표적인 정치 공작 행위였는데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은 아직 수사가 다 종결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남부지검에서 이모저모 잘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살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신뢰하는 한편 조금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네.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 회의 때 제가 한번 좀 질의를 드렸는데 이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좀 확인이 됐습니까? 수사정보정책관에게 특활비가 넘어가서 이런 여러 정치 공작들이 판사 사찰 문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작 행위들이 특활비를 써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이 좀 되신 게 있습니까? 현재 특활비 문제는 우리 김용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여러 가지 최소한 현재는 뭐 법상 증빙 자료를 지금 내놓게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게 어느 청에 어떤 조직에 어떻게 분배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소상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지급이 됐으면 영수증은 남아있어야 정상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 누가 얼마 수령했다는 영수증은 남아있어야 정상이니까 그 부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변호인 역할을 하면서 문건 작성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특활비 활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검찰의 쿠데타 일종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 국기문란 사건이다라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고 저도 매우 엄중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는 검찰이 정치권의 하수인이 되어 왔었었는데 지금은 검찰이 정치권, 특히 야당을 지금 하수인처럼 부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뭐 총장이 장관 부하 아니다 이런 발언까지 그래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그 고발 사주 사건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사건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검찰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어떻게 유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진상 규명과 진상 조사가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에 사실은 검찰 자체적인 진상 규명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법무부와 합동 감찰이 필요하면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진상 조사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방식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